전자기기를 이용한 금융사기. 진화는 사기 수법 앞에 누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솔직히 저는 안 당할 줄 알았거든요. 사기라는 게 이 정도까지 발전할 줄은 몰랐어요. 완전 그 순간에는 그 뇌를 그 사람한테 팔린 느낌이에요. 그게 사기라는 게 너무 충격했었어요. 한국과 중국을 넘나들며 사기를 벌여온 보이스피싱 조직. 수십 명의 피해자와 수억 원의 피해를 낳은 사기 일당이 한국에서 검거됐습니다. 진짜 사기 치는 놈들 잡아요. 저희는 뭐 큰 놈들이 아니니까. 이 애들은 안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조직이에요. 조직의 총체까지 검거된 상황, 어떻게 된 일일까? 이 보이스피싱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이 범행 수법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이 사건 취재했습니다. 나의 그동안 금융사기 조직들의 검거는 많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 더욱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인출, 통장 운파체뿐만 아니고 운반, 인출, 송금, 그리고 걔들 감시하는 감시자, 어허. 총책의 비서까지 해서 일마타지라는 겁니다. 나의 함께 숙소 생활을 하며 보안을 유지하는 한편 이 조직원에 대한 협박도 서슴치 않았는데요. 통장 사기지? 네. 인출했지? 네. 한 달에 얼마? 2,000원씩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직원의 일탈을 막기 위한 증거를 남기는 치밀함까지. 아, 그래요? 네, 이런 관리 탓에 이제까지 보이스피싱 일단 검거는 인출책, 그 꼬리만 검거하는 데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사기 일당의 몸통인 총책까지 검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영캠, 유사파민, 대출빙자 뭐 등에서 현재까지 이 보이스피싱에서 이렇게 모양이에요. 네. 매트가 좀 망가져 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움직임 덕분에 피해 상황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 액수도 많네요.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는 54명이고 예. 거기에 그 54명에서 2억 9천 아유. 현재 확인된 금액만 2억 9천 5백만 원. 거의 3억이네요. 도대체 어떤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일까. 보이스피싱을 당한 이후에도 이 사실을 한참을 믿을 수 없었다는 피해자. 당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사건 번호 몇 번에 누구라고 했고 그분 말로는 제 통장이 이제 돌아다니는 거 8천만 원 뭐 몇 억 개 통장이 돌아다닌다. 보호받아야 되니까 빨리 검찰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신뢰감을 형성해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에서 텔레뱅킹 송금 거래가 시도 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이 검찰을 사칭한 사기 일당과 통화가 이어지는 동안 피해자의 통장에서는 수에 걸쳐서 돈이 출금됐는데요. 이미 네, 보시면 10여 분 만에 630여만 원이 사라지고 잔액은 15만 원만 남았습니다. 좀 바보가 되는 느낌? 항상 조심하게 되고 이 사람도 혹시 나한테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의심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언론에 오르내렸던 대부분의 사기 수법을 모두 사용했던 일당들. 그 중에서도 피해가 빈번했던 건 취업을 앞세운 사기 행각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찾게 되는 대표적인 사이트들의 업체인 양 속여서 이 구인글을 올린 것인데요. 보시면 다른 구인글들과 달리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눈에 띄는 제목을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수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대포 통장을 만드는 것이 사기 일당의 주 목적이었는데요. 그럼 뭐가 넘어간 거예요 그쪽에? 그쪽에 넘어간 거는 일단 제 이력서하고 제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제 신용체크카드. 대포통장 피해자의 대다수는 취업을 원했던 학생들. 이들은 경찰 조사를 통해서 사기 일당과 공범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금이라도 뭐 등록금 보태고 뭐 자기 좀 쓸 거 쓰려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벌려고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이득 챙기려고 하는 거는 그건 좀 아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자금융사기는 진화하는 중입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오고 가는 새해 인사와 함께 택배 알림을 사칭한 금융사기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 간단한 구별법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먼저 이 문자에 포함된 의심스러운 주소는 클릭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그럼요. 여기에 새해 인사, 명절, 선물 알림, 차표, 예약 문자 등은 눌러보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금융기관은 절대 인터넷상으로 개인에게 정보를 묻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 속지 말고 이걸 꼭 알고 있어야 개인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한데요. 경찰에 신고하셔서 안내를 꼭 받으셔야겠습니다.